오늘 어떤 간증 4332의 설교를 들으신 어떤 간증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32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자녀와 또 사업과 직장과 보험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지금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성도들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기적이 일어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 예수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혼 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관계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각종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다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렛에서 일어날지다. 나사렛으로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포커스 좀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5장 6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유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호두암이 치유될지다. 호두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암병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을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뼈 마디마디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 댕성 무릎 관절 깨끗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변비가 치유될지다. 또한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각종 질병마다 주님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선언자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살수도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자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나살수도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은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자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기적이 체험할지어다. 예수 성령의 불이 폭포 좀 쏟아질지어다. 강한 빛이 임할지어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한 길 와서 일곱 길로 물러가 묶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정신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2번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